太平洋접線。무작위희귀물하나를획득합니다쌉쌉질하자쌉쌉쌉쌉쌉질하는미신로봇똥팩트다겹군형형잘떴다신캐는메타만있습니다레이저노인터시간놓친것같은데번개구체걷어내기걷어내기에레이저포인터뿅뿅쏠까뿅뿅뿅뿅뿅슬라임너무세 FTL 네디펙트제일큰문제카드밸류가구린그냥카드가구린게그냥그게문제야디펙스도베타좀더했어야했는데메타를하다말아서되다만캐릭터가나온게아닐까개똥캐진짜아이딴거만나오는데어떻게대기되냐저딴거만나오는데와가방진짜이런쓰레기같은것만나오는데디펙트는카드보상받을때숨이막힌다이거그냥한대얻어맞고예전기 역학
디펙트 최고 아웃풋 전기역학 초커 레포드장의 초커 파도라 드리퍼 파도라밖에 없잖아. 드리퍼는 안될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게 뭐야. 청룡밥이다. 아 이거 순환 갖고야 되나? 어둠 순환. 이게 대기 되냐 이게. 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게 참 디펙트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막막하네. 그냥 아 어떻게 덱을 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막막하네. 컴파일 드라이버 최적화. 지금은 컴파일 괜찮을 것 같은데. 유성타격 지금 덱에서 살려보려는 게 유성타격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으둠으로 버티고 유성 타격 덱으로 어둠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레포도 하나만 할까? 폭풍 이상한 숟가락 백소 여러 번 쓰기. 잼가락 비행기 다중시전도 플라즈마랑 볼 수 있고 걷어내기랑 유성타격 활용해가지고 다중시전으로 코스트 뻥튀기 해가지고 이케 저케 하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 그러면은 파지직 그냥 지워버릴까? 파지직 있어야 컴파일 드라이버 여러 장 보긴 하는데. 전류타격도 비슷하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울 카드가 없나? 폭풍 지울까? 반복 플라즈마, 반복 어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뒤지기 전까지. 어서오세요. 배터리. 배터리 충전. 아하! 잠크리트 개우기 얍! 얍! 아이고 데르가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세상에. 얍!
잠 크리트 화들자. 아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월급날이군요. 킹시 시작 기계학습. 킹시 시작. 이거 유성 타격 가야 돼. 나이스. 강화 잘 들어갔다. 너만 깰 순 없다. 다른 사람들도 깨어라야.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런 선의의 경쟁 좋습니다. 아이고 게임은 재미있겠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월급날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나와도 방열판이야. 덱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버퍼 힘내 디펙트. 넌 천탑의 희망이야. 정제된 혼돈. 천탑의 희망 디펙트. 넌 천탑의 자존심이야. 냉정함. 냉정함 필요 없겠지. 필요한가? 이거 해시계 나와도 떡상인데. 에너자이저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자가 아니라 하나 하자. 결국에 유성 타격이 지금 핵심이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14코스트. 34코스트. 근데 어디다 쓰지? 나 모르면 일단 만들어봤지. 4중시전 14코스트. 그
그래, 이게 디펙트지. 이게 디펙트지. 잔. 이게 디펙트지. 유성타격이랑 핵분열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유성타격 하나면 되려나? 유성타격이 두 개면은 더 돌리기 편한 거는 맞는데 덱이 얇을 것 같으면은 핵분열이 낫겠지. 근데 덱이 또 좀 두껍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핵분열이 훨씬 낫겠지. 핵박대리. 핵박대리 vs 나무껍질. 핵박대리 다중시전 에너자이저가 더 빠르겠지. 템포 올릴 때 템포가 중요하지. 그러면은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강화하고, 블리트 잡고, 돈 좀 남으면 저기 가서 제거하고, 돈 안 남으면 여기 가서 강화하고. 강화 웬만한 거 다 해서 핵분열만 강화하면은 나머지는 좀 우선순위는 낮을 것 같은. 아, 저놈의 폭풍 지원을. 재활용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신성 집을 만나지. 성급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전류 타격 때문에 그런가? 어서오세요. 강섬 쌍절곤. 개봉? 개봉 유타. 흠터레스팅. 잼탄. 포션 아깝다. 아, 포션 아깝다. 아, 잠깐만. 생각이 없구만. 홀로그램. 태양계 모형으로 재활용 찾아볼까? 재활용 나오면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재활용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유성 타격 하나 더 나왔다. 다 빠졌다. 헬로월드? 필요 없네. 전기, 축전기 필요 없지. 플라즈마 어차피 핵분열 개봉이랑 핵분열이랑 뭐가 급하지? 개봉이 더 급하겠지? 반복 없어도 되고. 평형 좀 깊게 놓자. 코스 쭉 당기고 걷어내고. 다시 시작 쓰는 게 낫겠어요? 고스트 터진다. 48 코스트. 오씨. 근데 쓸모없어. 16코스트. 맞았어. 백소. 백소 필요 없겠지. 어차피 어차피 밸류가 무한이라면 필요가 없다. 근데 왜 내 덱에 첫 단계 들어있지?
더 많은 드로우. 더 많은 드로우가 필요하다. 아니다, 드로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갑 축이 필요하지. 제거만 더 돼도 깔끔할 텐데. 이거 드로우 더 나오면 드로우 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걷어내기 두 개가 맞붙어야 되는데. 재활용만 나오면 되는데. 슥. 님 재활용도 없습니까? 물음표 갈까? 추락이나 노려볼까? 추락 아까 했나? 아까 추락해서 반복 버렸지? 그러면은 아 그래도 불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 핵분열 강화해야 되네. 야! 그지 같은 게 파도사. 태양계가 날 배신했어. 빛날배. 아 왜 쓰지? 구체가 골 보기 싫었나? 에너지 낭비하는 리팩트. 진짜 이거 재활용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의외로 열심히 일하는 전류 타격. 덱 컨트롤 조금만 더 하면은 으둠 어떻게 해가지고 잡을 것 같은데. 으둠 익혀적게 하면은 딜미터 기다려보니까 확실히 덱은 세다. 근데 불안해. 다시 강화가 좋을까? 발굴이 좋을까? 발굴해봤자 뭐 딱히 딱히 나올 것도 없어. 발컨.
하, 진짜. 근데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아니 근데 덱은 세네. 세긴 세다. 유타 깐딜도 있어가지고. 아이 미친, 왜 전 유타이거만 나와. 에헤이. 기가가 안 나오다. 계산해볼까? 대충 어둠 한 번 더 뽑을 수 있으면 기가 나올 것 같은데. 터보 2시 하면은 13코스트, 다중시전 26코스트, 홀로 다시 하면은 26번, 18 곱하기 26인가? 잠깐만, 18 곱하기 26 맞나? 그러면 실각인데. 달팽이 허접해.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창방도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겠네 여러분. 아, 카카털. 야쿠아 포션? 파워 이거 필요 없겠지? 야쿠아가 낫겠지? 아닌가, 밀집이 필요 없나? 그렇게 밀집 필요한 덱은 아니긴 해. 유성으로 때릴 거라서.
걷어내기 들고 올까? 템포 빠른데. 네, 그 정도. 파워 포션, 신속 포션, 뭐가 좋을까? 신속 포션이 좋겠지. 파워 포션 1등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창공지능 나오면은 창공이 더 좋긴 한데. 1등산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차라리 아쿠아쿠션을 버릴까? 아 고민되네. 아씨, 포션 뭐 들고 가야되지? 파워포션 미리 뚜껑 열어보고 싶다. 파워포션에서 헬로월드 이딴 거 들고 갔으면은 이딴 거 들 것 같으면은 신속포션이 나을텐데. 와, 1등상. 백년 터질 보자. 와, 실력 좋은데. 다시 시작을 아끼는 게 좋을까? 아이고, 메아리를 또 주시네. 터보 유성 타격까지 했을까?
서세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자, 아무튼 디펙트가 약해서 그런가. 아무튼 디펙트 때문인. 아쉬 실세네. 내 멘탈. 내 멘탈.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런 내 차 문제. 입이 상한 멘탈입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었나? 아니 근데 이거 죽을... 아니 누나다 아니 아니 이게 그렇게 힘들 거였나? 이렇게 힘들게 할 게임이었나? 아 이렇게 심장 잘 패는데.
스카이림. 확실히 심장 첫 세턴이 딱 세네. 어휴, 세상에. 냉정함 하나 있었으면 더 쉽게 잡긴 했겠다. 아까 냉정함 괜히 걸렀나? 냉정함 먹었으면 더 쉬웠겠다. 심장 사클, 근데 디펙트는 좀 추하게 이겼네. 하루에 4번 잡는 심장 허접색. 에러 뜨는 거 봐. 똥팩트라서 에러 뜨잖아. 에러. 똥팩트. 에러 뜨는 미친 로봇. 하긴 에러가 안 뜨는 게 더 미친 로봇이지. 이겼다.